굿모닝 월드입니다. 한 달째 접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. 현재 보건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만 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.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붓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라크 남동부 도시 바스라. 가자지구 전쟁 참상을 소재로 한 사생대회 현장입니다. 피 흘리는 가자지구. 천사가 돼 승천하는 아이들과 기도하는 여성.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화포관에 섬세하게 담겼는데요.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인 예술가가 연대해 연 이번 대회. 사람들이 직면한 전쟁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입니다. 가자지구 보건당국에서 공식 집계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. 전쟁의 책임이야 어떻든 그 아픔의 역사가 하루빨리 멈춰서길 바랍니다.